안녕하세요. BK 스케이트 아카데미 파크 대표 송치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BK 스케이트 파크 아카데미, 보드 코리아 스케이트 파크 아카데미 주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곳은 미사 경정 공원 주차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미사 경정 공원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셔서 D자로 크게 돌아오시면 D자로 오시다가 축구장 하나, 둘, 세 개 축구장을 지나셔서 이 넓은 공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주차를 하신 이후에 이쪽 네, 이 부분으로 올라가셔서 아카데미 파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하셔서 주차장은 이 넓은 공터 주차장 공터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쭉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50m 정도, 50m 조금 더 걸으시면 이렇게 왼쪽 편에 보시면 길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초록색의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쭉 왼쪽으로 턴하셔서 이 의자를 따라서 쭉 따라가시다 보면 올라가는 길이 계단이 보입니다. 저기 앞에 계단이 보이시죠? 계단을 나오시면 이게 길이 보이고요. 길을 가로질러서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 편에 보이는 저 회색 건물이 바로 BK 스케이트 아카데미 그 건물입니다. 여기는 하남 숯불 닭갈비 이라는 음식점이고요. 여기 길을 가로질러서 건너편은 삼성 공인 중개사라는 부동산이 있고요. 자, 보시면 호남 숯불 닭갈비를 찾으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하셔서 보시면 BK 스케이트 아카데미 보드 코리아 스케이트보드 아카데미 파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간판이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도착하시면 BK 스케이트 아카데미에 도착하시게 됐습니다. 경정 조정 주차장에서 BK 스케이트 아카데미까지 오는 거리는 걸어서 대략 한 3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